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 첫 그림. 나는 6살 때 체험한 이야기라고 하는 처녀림에 관한 책 속에서 굉장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호뱀을 그린 것이었다. 여기 있는 그림은 그것을 본떠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호뱀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화가 되는 6달 동안 잠만 잔다. 나는 밀림의 여러 가지 모험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려냈다. 제1호 내 그림. 그것은 이러했다. 나는 이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지? 하는 것이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호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 보호뱀의 속을 그려 보이니까 그제서야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내 그림 2호는 다음과 같다.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보호뱀의 그림 따위는 그만두라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 등의 흥미를 가지라고 권했다. 그래서 6살 적에 나는 이 멋진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했다. 내 1호 그림과 2호 그림의 실패로 맥이 빠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임으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린이로서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나는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술을 배웠다. 그래서 세계 여기저기를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가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단번에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분할 줄 알았다. 밤에 길을 잃으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랫동안 어른들의 집에서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을 별로 고쳐놓지는 못하였다. 조금 현명해 보이는 어른을 만날 때면 나는 간직하고 있던 1호 그림으로 시험해 보았다. 정말 이 어른은 이해심이 있나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대답은 그것은 모자로구나 였다. 그럴 때면 나는 보호뱀이니 처녀림이니 별이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브릿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따위에 관해서만 말을 하였다. 그러면 그 어른은 아주 사리에 밝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